안녕하세요.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하공주 황기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라는 말처럼 가을 하늘이 참 예쁘고 높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기분 좋은 하루를 열어주네요. 여러분 이거 연자육이에요. 연자육. 네, 지금 이거 연자육을 분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버릴 것 하나도 없는 연고소 씨 연자육을 가지고 연자죽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연자육 껍질을 까는 법부터 죽 끓이는 방법까지 모두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초록색 연자육이잖아요. 이 초록색 연자육은 이 시방에 칼집을 넣고 분리하여 생으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칼집을 약간 넣고 매콘데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연씨가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분리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꼭 도토리 같지 않나요? 아주 속살이 연하죠? 이렇게 도토리 모양의 또 연자육 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갈색이 나는 거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또 이런 갈색이나 또 검은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잘 여물었습니다. 연도 버릴 게 없죠. 연잎은 연밥을 해먹고 또 연뿌리는 또 조림으로 해먹고 또 이렇게 연자육 연씨는 밥이나 또 수프 또는 죽으로 끓여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지금은 갓 수확해서 초록빛을 띠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자육의 색깔은 이렇게 까맣게 변합니다. 이제 연자육 껍질을 벗길 건데요. 껍질에 살짝 칼집을 넣은 뒤 벗겨내면 잘 벗겨집니다. 열매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지만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씨껍질에 쌓인 연한 이렇게 황백색의 연씨가 나옵니다. 꼭 땅콩처럼 생겼죠? 그런데 연자육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또 다시 반으로 가르고 연심을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통째 넣고 먹어도 되지만 만약에 나는 쌉쌀한 맛이 싫다 이러신 분들은 요 씨방 요거를 다 제거를 하고 드셔야 돼요.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 상태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꼭 밥맛이 나요. 요 상태로 드셔도 돼요. 네, 아주 맛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칼집을 넣고 살짝 벌려주면은 이렇게 쏙 나오죠. 연자 껍질을 벗겼는데요. 이번에는 연자를 반으로 가르고 쓴맛이 나는 연심을 제거하는 과정을 해볼게요. 네, 이제 연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을 자르고 볼게요. 이 연심을 모두 제거를 해주세요. 근데 쓴맛이 약간 나기 때문에 나는 뭐 쓴맛 정도 이 정도는 괜찮다 하신 분들은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칼 끝으로 이렇게 살짝 도려내면 똑 떨어져요. 연자육은 이러한 과정들이 좀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대부분 수입 연자육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가르고 난 다음에 연심을 떼주면은
훨씬 더 편리해요. 이런 식으로 연심을 이렇게 제거를 하세요. 네. 쏙 빠져요, 연심이. 씨방을 제거한 연자는 물에 헹궈 이렇게 물기를 빼주세요. 연자죽이 약간 밋밋하기 때문에 표고를 약간 곱게 썰어서 곱게 다져주세요. 참고로 이 표고버섯은 유튜브 유치인 임경동의 체험농장에서 보내온 표고버섯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자죽에 들어갈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맵쌀 100g, 연자육 100g, 물 6컵에서 7컵, 소금 약간, 그리고 설탕 약간 준비해 주세요. 네, 믹서기에 불려놓은 쌀, 연자육, 연자를 넣고 1 정도의 물을 넣어주시는데 물을 2컵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아주 곱게 갈아줄 거예요. 아주 곱게 잘 갈렸습니다. 예전에는 갈아놓은 연자를 체에 거르고 죽으로 끓였는데 지금은 분쇄기가 좋아서 체에 거르지 않고 바로 끓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물 한 컵을 넣고 다시 헹궜어요. 믹서를. 물 3컵을 더 넣고 끓여줄게요. 이렇게 계속 저어가면서 뭉근하게 끓여주세요. 이렇게 젖지 않으면 바닥에 또 눌기 때문에 너무 되직하다 싶으면은 물을 조금 더 추가하셔도 돼요. 우리 호두죽 또 잣죽 굉장히 많이 끓여 드시죠? 특히 입맛이 없고 텁텁할 때 또 죽이 좋잖아요. 먹는 놈이 쉽고. 점점 죽의 형태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뭉근하게 지금 끓여지고 있죠?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썰어놓은 표고를 넣어줄 거예요. 끓어오기 시작하면 표고를 넣어서 표고 향을 조금 주겠습니다. 천연 혈관 청소라고 불리는 귀한 음식 연자육은 밤과 같은 맛이 나서 죽으로 끓이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다 되었습니다. 기호에 따라 해주시는데 소금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설탕도 좀 넣어주겠습니다. 1분 정도 지났는데 맛있는 연자죽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연자죽은 타락죽과 비슷해 보이지만 맛은 훨씬 고소합니다. 그릇에 담아볼게요. 여러분, 맛있는 연자죽이 다 되었는데요. 호두죽, 잣죽, 그리고 타래죽도 맛있지만 또 이렇게 연자죽을 끓여서 먹으면 몸 보양도 되고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맛을 한번 볼까요? 역시 고소하고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늘 느끼지만 죽어낸지 먹기 전부터 편안함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연자죽을 만들어 보았는데 맛있게 만드셔서 한 끼 식사로 잘 활용하세요. 오늘은 스트레스나 신경 과민, 우울증, 불면증에 좋은 연자죽을 보여드렸는데요. 올 가을 갓 수확한 연자를 활용해 가족을 위한 특별한 영양식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